이제 근로의 권리네요. 자, 333번. 근로의 권리에, 근로의 기회에 제공 요구할 권리가 포함되는지. 자,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게 생존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이었죠. 적극적 성격의 권리다. 요구할 권리다. 따라서 요 근로의 기회에 제공 요구할 권리는 포함된다고 보죠. 자, 근로의 권리란 인간의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이렇게 타인의 방해를 받으심 없으니까 자유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 이렇게 근로의 권리는 방해를 받음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형성할 자유를 포함하니까 자유권적 성격과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요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요 사회권적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 다만 이제 특정한 직장 종속 청구권 요런 거, 특정한 자기가 가진 그 직장을 계속 유지할 권리 요런 건 도출되지 않죠. 근로의 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건 같이 알아두시고요. 외국인에게도 이제 근로의 권리가 인정되느냐가 이제 문제 되는데요. 자, 외국인도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자, 이런 환경에 관한 권리에서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고 보죠. 자,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겠는데, 자, 이중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 성격도 갖고 있어. 자, 외국인 근로자 에 대해서도 이제 기본권 주체성 인정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일할 환경에 관한 것, 자, 근로 조건 이런 거죠. 자, 일할 환경, 근로 환경, 자, 그런 거에 관한 권리는 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내포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 자, 외국인은 자,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는 자, 기본권을 갖는다고 보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자, 인간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이제 기본권 주체성 인정할 수 있다. 자, 이런 건 이제 자유권적 기본권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환경에 관한 권리는. 자, 노동조합이 근로의 권리 주체가 될수 있는지. 자, 근로의 권리는 개인 차원에서 인정되는 권리죠. 근로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노동조합은 단체니까 근로의 권리 주체가 될수 없다. 다만 이걸 비교할 게 이제 근로상권이죠. 근로상권, 단체권, 단체교섭권, 단체활동권. 자, 근로상권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주체가 될수 있죠. 주로 이제 주체가 노동조합이죠. 단체활동, 단체교섭하는 게 노동조합이 하죠, 노조. 노동조합은 가능하다. 주체가 될수 있다. 근로의 권리는 개인 차원이니까 노동조합은 안 된다. 근로상권은 되고 안 된다. 자, 근로의 권리는 국가의 개입, 간섭을 받지 않고 요 자유로이 근로를 할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 성격과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는 바. 자, 이렇게 근로의 권리는 개인의 차원,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의 권리 주체가 되는 것이지,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수 없다. 개인 차원의 권리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외국인 근로자 출국 만기 보험금을 출국 후에 지급하는 게 근로의 자유를,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죠. 자, 외국인도 앞에서 봤듯이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수 있다고 했죠. 자, 출국 만기 보험금은요, 이게 퇴직금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퇴직금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근로 조건에 관한 거죠. 퇴직금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근로 조건이다. 자, 그러다 보니 외국인에게도 이제 자유의 요 근로의 권리 기본권 주체가 되는 거죠. 다만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출국 만기 보험, 자, 외국인 근로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자,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사업자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거죠. 출국 만기 보험금. 자, 지급 시기, 요 지급 시기는 피보험자의 출국 한때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자, 지급 시기를 출국 후로 정하고 있어요. 출국 만기 보험금, 퇴직금 성격인데 이걸 외국인이 이제 출국한 다음에 이제 지급하도록 돼 있죠. 자, 그 이유는 이 외국인이 국내 체류에서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런 목적이 있다 보니까 자, 이거는 과도한 제한은 아니라고 본 거죠. 그래서 침해는 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만기
보험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이 조항 중 14일 이내 부분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 근로의 권리에 직접 일자리 청구, 또 생계비 지급 청구가 포함되는지, 자, 근로의 권리, 근로기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그런 거엔 직접 일자리 청구, 자, 이런 거나 생계비 지급 청구, 자,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고용 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며 직접 직장 일자리 요구를 청구하거나 자, 일자리 가름하는 생계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 이런 생계비 지급 같은 경우에는요, 34조에 어떤 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좀 전에 봤었죠? 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자, 만약 이 생계비, 이 사람이 이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적 물질 생활을 못하고 있다면, 자, 못하고 있다면 생계비 지급은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그거는 자, 근로의 권리가 아니라 34조인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로부터 이런 요구를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인간다운 요 최적 생활 못하고 있다면, 자, 근로의 권리에서 나온 건 아니다. 자, 3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를 해고 예고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자,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느냐? 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자, 일단 해고 예고 제도가 뭔지 한번 봐볼까요? 자, 해고 예고 제도. 자, 해고의 예고. 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된다. 자,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었을 때는 자, 31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해고 예고 제도를 이렇게 근로기준법이 두고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하게 하면은 생활이 위협을 느끼게 되겠죠. 자, 그렇다 보니 이렇게 30일 전에 예고를 해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그렇게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통상 임금을 또 지급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고 예고 제도의 적용 제외로서 일용 근로자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자, 그리고 이제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 못한 자를 되는데, 그 사무 부분은 이제 위헌 결정이 나왔고요. 외국 근로자, 자,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3개월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제 합헌 결정이 나왔죠. 이 두 개 잘 비교해 두셔야 되는데요. 자, 해고 예고 제도 이 이유는 이제 계속 이제 근로할 그래서 고용을 유지할 그런 대상을 상대로 근로자를 상대로 적용된다는 걸 이제 예측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런 근로자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다. 자,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는요, 일용직은 그날그날 매일매일 계약이 갱신된다고 해요. 예, 고용계약, 근로계약이 그날그날 갱신되는 사람이다. 자, 그렇다 보니 이 사람은 계속 근로할 걸 예측할 수가 없죠. 따라서 해고 예고제도 제외 대상이 된다. 다만 3개월을 계속 근무하게 되면 이제 계속 근무할 걸 예측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자, 그런 사람은 이제 3개월 이상 넘어간 사람은 이제 해고 예고제도 대상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3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는 그래서 해고 예고 대상에서 제외한 게죠.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본 거죠. 근로의 권리 침해하지 않는다. 자, 해고 예고 제도의 적용 제외사 중 하나로 자, 일용 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자, 이런 자를 이제 근로의 권리, 요 근로기준법 해당 일용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해고 예고 제도에서 이런 사람을 제외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근로의 권리 침해 아니다. 해고 예고 제도 같은 경우는요, 이제 해고와 관련된 거니까, 자, 이거는 근로 조건, 중요한 근로 조건이죠. 그러다 보니 이거는 근로의 권리 내용이 된다. 다만, 이제,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 예고 안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로 연도에 중도 퇴직자에 대해서 연차 유급 휴가를 포장하지 않는 게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냐? 이거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는데요. 자, 일단, 연차 유급 휴가 뭔지 볼까요? 자, 연차 유급 휴가란 자, 사용자 1년간 80%에서 출근한 근로자에게 자, 이 유급 휴가를 주는 거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자. 자, 다만 이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또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이제 1개월씩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진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자, 연차 유급 휴가군요. 자, 근로자가 이제 여가를 즐기게 하는 거죠. 예, 근로자의 문화적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조건으로서 이거는 예, 근로의 권리 내용에 포함된다고 봐요. 헌법 31조 3항은 근로의 권리가 실효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을 정한다고 해서, 자, 이게 바로 근로기준법이죠.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이게 바로 근로기준법이다. 자,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 여가를 부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근로 조건에 해당하므로 이건 근로의 권리 대응에 포함된다. 따라서 연차 유급 휴가 보장하지 않는 건 자 근로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될 텐데요. 근로연도 중도 퇴직자예요. 중간에 여기 보면 이제 1년 동안 이제 80% 이상 출근을 해야 연차 유급 휴가가 주어지는 건데 이 사람은 근로연도 중도 퇴직자예요. 자 1년 이상인데 계속 근로연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연도 중도에 퇴직한 경우 중도 퇴직 전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 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이렇게 연차 유급 휴가가 근로 권리 내용이 된다고 하지만, 자, 이거는 입법 형성 자유가 인정되죠. 연차 유급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제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1년간 출근해야, 80세 이상 출근해야, 그나마 이제 이런 사람에겐 여가를 좀 필요가 있겠다고 이제 법이 정한 거죠. 그러다 보니 근로연도 중도 퇴직자에 대해서는 퇴직 전 1년 미만의 근로에 연차 유급 휴가 주지 않다고 하더라도 요로 근로의 권리 침해하지 않나 본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사람은 이제 1년 이상 근로를 했으니까 그 전해 동안 전에 그 전 1년 전에 열심히 일한 그거 가지고 이제 연차 휴가를 썼겠죠. 요 퇴직한 해에 있어서는 그 연도에 있어서는 자 그런 걸 따지고 봤을 땐 이게 이제 근로 권리 침해는 아니다고 본 거죠. 아, 좀 전에 봤던 거네요. 6개월 미만의 월급 근로자 해고 예고 적용 제외한 거. 자, 이거는 근로의 권리 침해한다고 봤죠. 3개월 미만의 일용직 근로자랑은 다르게 6개월 미만이었다도 월급 근로자는 좀 계속 근로할 예측 가능성이 있었죠. 자, 이런 사람에겐 그러니까 해고 예고 해야 된다. 따라서 해고 예고 적용 제외한 건 근로의 권리 침해다. 자, 월급 근로자에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6개월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 제도에 적용 예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 자, 이거는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자, 이 사람도 해고가 되게 중요하죠. 해고에 대한 조건은 네, 근로의 권리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 따라서 6개월 되지 못한 자라도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 되지 못한 자도 그런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따라서 해고예고 제도 적용해야 된다. 헌법 32조 6항에 자, 유선적 근로기회를 받는 자가 누구냐? 이거 앞에서 한번 봤던 것 같은데요. 32조 6항에 국가유공자, 상위공경 및 존물공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 자가 있죠. 저기 유가족에 자, 국가유공자의 유가족도 포함되는 거냐? 자, 아니라고 봤죠. 자, 그 전에는 이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도 포함된다고 봤었는데요. 이게 국가유공자 유가족도 포함된다고 하다 보니까 자,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 자, 일반적인 응시자들은 피해가 너무 컸죠. 예, 따라서 이제 이거는 너무 이제 엄격하게 해석해서 자, 상위 군경 및 전물 군경의 유가족 요걸 이제 따로 보는 거죠. 국가유공자 상위 군경 자, 그리고 유가족은 전물 군경의 유가족만 의미한다. 이렇게 엄격하게 해석하게 됐어요. 32조 6항에 요 국가유공자 상위 군경 및 전물군의 유가족은 우선적으로 근로받는다는 규정, 요거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요 물리 해석대로 국가유공자, 상위공경, 자, 그리고 전물군경의 유가족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자, 이렇게 해서 가산점제도 그거에 대한 이제 위헌 판단이 나오게 됐죠. 자, 다음은 근로상권이네요. 자, 근로상권은 단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활동권, 근로상권이라고 하죠. 자,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자, 이렇게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으로 한정된다. 자,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자, 이게 근로상권이죠. 자, 노조 가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요. 자, 이것이 소극적 단결권이라고 하는데요. 노조 가입에 들어가지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요. 자, 이것을 소극적 단결권이라고 한다. 자, 소극적 단결권이 단결권 근로상권으로부터 도출되는가라고 문제가 있죠. 자, 우리 헌법재판소는 소극적 단결권은 결사의 자유나
자,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서부터 도출된다고 보고 있어요. 단결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다. 단결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소극적 단결권, 요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는 요 단결권, 요 33조 1항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다 결사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로부터 나온다고 본 거예요. 자, 근로자가 노동자를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나 요 가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 요거는 단결권 내용에 포섭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결사의 자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자, 여기는 단결권은 특수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죠. 자, 이거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봐서, 자,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자, 그런 성격을 가진다고 보죠. 근로상권에서의 단결권은, 자, 근로자가 사업자, 사용자에 맞서서 싸우기 위해 단체를 조성할 권리여서, 자, 그런 건 특수한 의미가 있다. 일반적인 요 결사의 자유나 행동의 자유보다는 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단결권은. 따라서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자,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단결할 자유죠, 단결권. 따라서 소극적 단결권은 이 단결권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결사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로부터 나온다. 자,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과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 이 소극적 단결권이 충돌하는 경우, 자, 충돌하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자, 헌법재판소는요, 적극적 단결권을 더 중시했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적극적 단결권, 자, 단결권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봤죠. 사용자와 맞서서 단체를 결성하기 위한 권리죠. 자, 그러다 보니 이거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이라고 이제 성격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거는 개인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적극적 단결권을 좀더 우위로 본것 같죠. 자,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는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 자, 이른바 유니언샵이라고 하죠. 노동조합이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 그 근로자, 새로운 근로자가 이제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단체 협약. 자, 이런 체계가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걸 유니온샵이라고 하죠. 자, 이게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자, 그러니까, 근로자는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될 거예요, 반드시. 자, 그러다 보니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를 제한받는다. 자, 그리고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적극적 단결권, 조직을 강제할,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권리를. 적극적 단결권. 이거 충돌하게 되죠, 이렇게, 유니온샵은.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적극적 단결권이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끼리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 노동조합의 여기 적극적 단결권이 더 중시된다고 봐서 유니온샵 조항은 합헌으로 보게 된 거죠. 자, 이런 조항, 그래서 전체협약은 합헌으로 보게 됐다. 청원 경찰에 근로상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근로상권 침해인지 침해한다고 봤죠. 청원 경찰은요, 공무원의 직위가 아니고 일반 근로자예요. 이분 청원 경찰 보면 이제 은행 같은 데 많이 있죠. 특별한 좀 시설 같은 데나 이런 데를 좀 이런 데서 이제 청원 경찰 경찰관의 일부 직무를 좀 수행한다고 합니다. 청원 경찰은 은행에서 많이 보죠. 자, 이런 분들은 청원주와 사업주와 이제 계약 관계가 있는 거예요. 계약 관계가 있으니까, 자, 이 사람은 이제 공무원이 아니에요. 일반 근로자지. 공무원이 아니다. 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 정하는 자에 하나요? 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해서 이렇게 법률에 정하는 자에 하나여 인정되죠. 근로상권이.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계약관계예요. 그냥 사적인 계약관계 있는 거다, 청원주와. 다만 이제 그 청원경찰법상 제한을 지금 받고 경찰의 직무를 조금 할 뿐이지 공무원은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무원인데 아닌데 이들에게 근로상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거, 자, 이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자, 경찰과는 다르죠, 청원경찰은. 자, 게다가, 자, 요 주요 방위 산업체 종사하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단체 행동권만 이제 제한하는데, 자, 이에 비해서 청원경찰은 이제 전부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건 이게 문제가 있다. 자, 이렇게 특수 경비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요 이제 단체 행동권 같은 경우만 제한되죠. 자, 그에 비해서 청원경찰은
이그 맡은 임무에 비해선 전면적으로 제안하면 과도한 제안이라고 보게 된 거죠. 해직 교원을 교원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단결권을 침해하는 거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교원 노조의 법률 적용을 받는 교원의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해직 교원을 제외하는 거. 이거는 해직 교원들 단결권 침해하지 않는다. 교원 노조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이제 조례 형식으로 많이 이제 잡채가 체결되죠. 그러다 보니 이거는 해직 교원보다는 교원, 현재 재직 중인 교원으로 이제 한정하는 필요가 있고요. 해직 교원들도 교원 노조고 법률상의 이게 교원 노조 아니어도 노조법상의 일반적인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 해직 교원만으로 단체 결성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과도한 제한은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단결권 침해하지 않는다. 대학교원의 단결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 기준이네요. 대학교원은 단결권 인정하지 않는 그 규정에 대한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인데요. 이거는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대학교원을 나눠서 봐야 돼요. 대학교원도 공무원 아닌 대학교원에 대한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했고요. 공무원인 대학교원은 입법 형성을 일탈했는지 입법 형성 한계 일탈로 심사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좀 전에 봤듯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 행동권을 가진다고 돼 있죠. 이렇게 이 법률이 유보돼 있다. 법률이 유보돼 있으니까 입법자에게 형성이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인 교원에 대해서는 이게 입법 형성 일탈했느냐 그걸로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고요. 공무원이 아닌 자는 이렇게 근로상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잉금지 원칙으로 이제 심사했다. 이렇게 심사했는데요. 과잉금지 원칙으로 했든 입법 형성 일탈로 했든 둘다 이제 위헌이라고 봤어요. 교육 공무원이 아닌 대학교원이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입법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에 위배되고 교육 공무원인 대학교원이 단결권 인정하지 않는 것도 합리성을 상실한 과도한 것으로 입법 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대학교원 공무원이든 공무원이 아니든 둘다 과잉금지 원칙 위배, 입법 형성 일탈로 이제 위헌이라고 보게 된 거죠.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건 단결권조차 인정하지 않는 건 과도한 제한이죠. 네, 단결권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건 문제다. 단체 행동만 제한한 것도 아니고요. 단결권, 근로상권 전면적으로 제한한 거니까 대학교 공무원이든 공무원이 아니든 둘다 이제 위헌이다. 특수경비원의 경비 업무를 저해하는 일체의 재행위 금지가 단체 행동권을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는다 맞죠? 특수경비원 같은 경우에는 무기, 소총 같은 거 들고 이제 경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좀 특수성이 있다. 이런 경비 업무를 하는 특수경비원은 재행위 좀 금지할 필요 있겠죠? 단체 행동권만 제한하고 단결권이나 단체 교섭권은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비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만 재행위만 제한되니까 이거는 단체 행동권 침해 아니라고 봤어요. 다음 환경권이네요. 환경권. 35조에 나와있죠. 헌법 35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앞부분은 이제 권리에 관한 거고 뒤에 부분은 이제 의무에 관한 거네요. 환경권은 종합적 기본권을 성격을 가진다. 자유권의 성격과 보호, 보장, 청구권. 청구권적 성격을 가지죠. 요구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사회권적 기본권을 가진다. 환경권 행사함에 있어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자유권적 성격과 국가에 대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회권적 성격을 가지네요. 인정되기도 하는 바, 환경권은 그 자체로 종합적인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환경권을 종합적 기본권 성격을 가진다고 봐요. 제3자에 의한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기본권 보호 의무를 지는지, 앞에서 한번 봤던 것 같은데요. 기본권 보호 의무, 국가, 기본권 성격에서, 이중적 성격에서
예, 주관적 공권의 성격 말고 객관적 가치질서, 객관적 원칙 규범성의 성격이 있는데라고 했죠. 그 원칙 규범성, 객관적 가치 질서성으로부터 대사회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죠. 대사회적 효력도 인정되고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도 나온다. 따라서 제3자에 의한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도 국가는 기본권 보호 의무를 갖는다. 헌법 10조에를 보면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해요. 자, 이 조항으로부터도 바로 이제 기본권 보호 의무가 나오죠. 보장 의무. 자, 그리고 35조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또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국가의 의무 규정을 두고 있죠. 자, 이러한 규정을 보건대 국가는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도 기본권 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자, 이렇게 환경권은 또 국민의 생명, 신체와 많이 연결돼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이 환경권 침해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가 인정된다. 국가의 환경권 보호 의무 위반 심사 기준. 자, 기본권 보호 의무에 대한 심사 기준 그대로 나왔죠. 자, 가소보험 원칙 적용된다고 했죠. 자,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생활할 권리에 대한 보호 의무. 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 심사할 때에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가소보험 즉 위반 여부 기준으로 심사해야 된다. 자, 기본권 보호 의무에 대한 위반 여부 심사 기준은 가소보호금지 원칙이다. 자, 혼인 및 가족제도네요. 자,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 자, 부모가 자녀 이름을 자유는 36조 1항, 헌법 36조 1항에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형상에 관한 자유고, 10조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나오는 자유라고 할수 있겠죠. 자, 부모의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자녀의 양육과 가족생활 필수적인 것이죠. 가족생활의 핵심적 요소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36조 제1항, 자,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10조에 의해 보호받는다. 헌법 30조 1항에서 보호되는 혼인에 사실혼이 포함되느냐?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법적으로 승인된 혼인만 여기 36조 1항에서 보호된다고 봐요. 헌법 36조 1항에서 규정하는 혼인이란 양성이 평등하고 존엄한 개인으로서 자유로운 의사에 합치하여 생활 공동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승인받은 것을 말하므로 법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한 사실혼은 36조 1항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어요. 법적으로 승인받은 것만 말한다. 36조 제1항에서 보호 규정되는 혼인이란 법적으로 승인받은 것. 사실혼은 아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질문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부부의 자산소득 합산 가세 제도가 헌법 36조 제1항 위반인지. 자, 부부 자산소득 합산 가세 제도는 11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평등 원칙을 혼인과 가족생활 더 구체화함으로써 혼인한자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자, 부부 자산 합산 가세 제도는요. 자, 배우자가 이자 소득, 배상 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 소득 이하 자산 소득이라 한다. 자, 이 자산 소득을 당의 거주자와 배우자 등 대통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 주된 소득자에게 그 배우자의 사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거. 자, 이게 합산 가세인데요. 자산소득. 자, 주된 소득자를 몰아서 주는 건데요.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 X에 따라, 그 소득세 X에 따라 이제 세율이 올라가요. 자, 누진세를 택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합산 가세해야 되니까 재산 가액이 늘어나겠죠. 종합소득이. 합산하면 부부. 자, 그러면 이제 10%, 20%막 이렇게 올라가요. 이제 12에서 40%까지 쭉 올라가는데요. 액수가 많아지면 40%까지 세율을 적용받는다. 자, 이렇게 혼인했다고 해서, 저 배우자가 있다고 해서, 다른 배우자가 없는 자에 비해서 세율을 올라가니까, 이거는 이제 혼인에 따른 평등, 차별로 본 거죠. 따라서 이거는 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봤어요. 자, 이렇게, 자, 혼인과 가족을 부당한 차별부터 특별히 더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36조 1항은. 따라서 36조 1항, 혼인에 따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려면 중대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여 형법상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36조 제1항이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봤어요. 자, 이렇게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라고 봐서 이 차별 취급에는 중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야 정당화된다라고
라고 이제 본 거죠. 따라서 요 부부 자산소득 합산 가세 제도는 30조 제1항에 위반된다. 자, 혼인 종류 출생자 전 남편 친생 추장하는 것이 혼인에 관한 기본권 침해인지, 자, 침해한다고 봤죠. 자, 예전에 자, 혼인 종류 이제 300일 내에 이제 아이를 낳으면 자, 그 아이는 이제 전 남편의 이제 친생자로 추정이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 친생자 추정되면은 이거 부인하려면 친생 부인의 소를 해야 되는데요. 친생 부인의 소가 엄청 까다로워요.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가 이제 부의자로 추정하고 혼인 성립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 날부터 이제 300일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걸로 추정하면서 이제 전 남편의 자로 이제 추정돼야 된 거죠. 부부의 일방은 이렇게 자가 출생한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친생 부인의 소는 부 또는 부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자식을 만나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해야 된다. 자, 이렇게 친생 부인의 소가 단기간으로 정하게 돼 있죠. 까다롭게 이게 엄격한 요건이 필요해요. 이러다 보니 부인을 하려면 힘들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바뀌었죠. 이제 유전자 검사하기 좀 쉬워져서 누가 누구 자식 친자식인지 알기 쉽잖아요. 이거 옛날에 생긴 조문이라 전 남편 추정한 건데요. 지금 현대 과학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이제 바뀔 만한 조문이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건 이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본 거죠. 자, 혼인 종료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건 혼인과 가족 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 자, 육아 휴직 신청권이 헌법적 차원에 걸리냐? 자, 육아 휴직 신청권은 36조 제1항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에 걸려야는 볼 수는 없고, 자, 입법자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제정하는 입법의 적용 요건, 적용 대상,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할 때 비로소 정의되는 법률상의 권리다. 자, 육아휴직 신청권이라는 게 우리 헌법상 도출되지 않죠. 헌법 직접 규정하고 있지도 않고요. 헌법 해석상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거는 그냥 자, 법률상의 권리다. 자, 모성 복원에 관한 권리네요. 보건에 관한 권리가 국가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지, 자, 우리 사회권적 기본권 배우고 있죠? 사회권적 기본권은 급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봐요. 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요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는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 이렇게 국가적 급부와 배려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이것도 보건에 관한 권리다. 자,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건원체 시행할 의무가 있는지, 자, 이런 의무가 있다고 봐요. 자, 이 규정을 통해서, 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되어 있죠. 보건에 관해. 자, 이런 규정으로부터 국가는 적극적으로 보건원체 시행할 의무가 있다. 자,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소극적으로는 침해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무면허 의료 행위, 이것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게 국민의 보건권을 침해하는 것이냐? 오히려 국민의 보건권을 보호한다고 보죠. 무면허 의료 행위를 인정하면 이거를 처벌하지 않고 놔두면 국민의 보건, 신체 생명에 더 오히려 피해가 오겠죠. 그러다 보니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일률적으로 다 처벌해야 된다. 무면허 의료 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건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보건권을 더 보호하는 것이다. 침해하는 게 아니라. 자, 일률적 전면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자, 이를 위반한 경우 치료 결과에 관계없이 청사 처분을 받게 하는 거, 자, 이거는 자, 국민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를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자, 보건권, 신체 활동의 자유를 오히려 보장하는 규정이지, 자,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수 없다. 자, 치료 감호 청구권 인정하지 않는 게 자, 국가의 보호의 위반이냐? 자, 이거 위반하지 않는다 본데요. 치료 감호는 검사가 치료 감호 대상자에게 치료 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에 치료 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치료 감호 대상자 범죄자인데요. 예, 약간 아픈 사람이죠. 예, 아픈 사람에게 이제 치료 감호하게 하는 거예요. 법원은 공소제기 사건의 생리 결과 치료 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검사에게 치료 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주체가 이제 검사가 되어 있죠. 치료 감호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법원이 직권으로는 할수 없고 본인이 할 수도 없어요. 따라서 이렇게 검사만 치료감을 청구할 수 있는 건좀 문제가 아니냐라고 이제 청구를 했는 거예요.
그래. 검사만 치료감을 청구할 수 있고, 자, 법원은 검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여 치료감을 대상자의 치료감을 청구권, 자, 법원의 직권에 의한 치료감 인정하지 않은 건, 자, 보호 의무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자, 가소보호금지 원칙을 적용하죠. 보호 의무엔. 자, 그러다 보니 다른 수단으로 이런 걸다 보장하고 있다면, 최저하는 밑으로 내려가지 않다면, 하한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다면 위반이 아니라고 보게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 우리 국가는 요 치료감호법뿐만 아니라 정신병에 관한 법률 다른 타법을 통해서 자, 국민 스스로가 이제 요청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어요. 치료받을 걸. 자, 그러다 보니 그런 다른 수단을 통해서 보호받고 있다. 국가의 보호 의무가 그걸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고 본 거예요. 굳이 이거 통해서 치료감호 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해서라도 거기서 가소보호 금지 원칙 위반은 아니라고 본 거죠. 그래서 요 국가의 보험에 위반되지 않는다.